좋습니다. 그지 아저씨 낮잡으면 공 잡는데 그거 모르지? 네가 부자 집 상성녀야? 응. 재수 없다. 집에 가라. 아,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와, 옷 벗으니까 속이 헐렀네. 하지만 내 생의 목표였던 신태한의 복수를 위해서 저를 키워주십시오, 회장님. 나는 그녀와의 사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 가, 가! 세상을 가슴에 품고 싶었는데 나는 사랑하는 여자 하나 가슴에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게 처음으로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 웃는 모습이 예쁜 내 사랑하는 사람. 행복할게. 나는 다시 일어섭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엇갈린 운명과 한 사람을 향한 복수가 만든 악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을 위해서. 하실 겁니다. 자, 이제 방금 전 송승헌님 여자의 기상 이현희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자 부문은 이현희 씨께서 수상을 하셨는데요. 네. 축하해요. 네, 남녀 인기상 송승헌 씨와 네. 이현희 씨가 예, 함께 수상을 했습니다. 자, 트로피 받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남녀 인기상. 정말 오랜만에, 정말 드라마로서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또 이렇게 인기상까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훌륭한 선배님들, 후배님들과 또 같이 연기할 수 있어서, 정말로 너무나 큰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덴의 동쪽 팀 다 같이 이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라, 아저씨. 에덴의 동쪽 송승헌 이현희 씨. 송승헌 이현희 커플 축하드립니다. 네. 인기상에 이어서 송승헌 이현희 씨가 베스트 그래요. 커플상을 받으셨어요. 야, 최강의 국자 커플입니다. 그래, 원래 인기상 받는 커플이 이렇게 또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예. 아, 그래요.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또 뽑아주신 상인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아, 자, 정말 짧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정말 짧게 베스트 커플상 같이 연기해 주신 송승헌 선배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승헌 씨도요. 저도 정말 이현희 씨와 같이 연기하게 돼서 너무나 기뻤고, 또 앞으로 드라마 끝날 때까지 잘 마무리해서 더욱더 사랑받는 에덴의 동쪽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떨지 않으려고 너무 아름다우세요. 전 드라마에서만 뵙다가 개인적으로 받는 상도 뭐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쁘겠지만 네. 자,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예. 어떤 2008 연기 대상 베토벤 바이러스의 김명민님, 에덴의 동쪽의 송소원님. 아, 연기 대상 대상의 주인공 대한민국 명품 배우. 예. 드라마의 인기의 1등 공신으로 인정받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전년도 수상자인 배용준 씨가 예 송승헌 씨에게 트로피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예 소지섭 씨가 예 또 축하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정말 명품 배우 예 연기 천재 김명민 씨가 예 또 트로피를 갖고 있습니다. 아, 꽃다발도 건네주시고요. 예. 자, 아, 사실 정말 누가 받을까 누가 받을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예, 이렇게 송승헌 씨, 김명민 씨 두 분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송승헌 씨와 좀 친분이 있어서 정말 너 솔직히 누가 받을 것 같냐 그랬더니 정말 명민이 형이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했던 예, 송승헌 씨가 또 이렇게 함께 공동 수상을 해서 아, 참 굉장히 기뻐할 것 같습니다. 송승헌 씨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정말로 정말 훌륭한 선배님들과 같이 이렇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이렇게 대상이라는 정말로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5년 만에 드라마로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또 많은 분들께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여드렸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에덴의 동쪽을 만나게 됐고 제가 이 작품에 정말로 훌륭하신 감독님과 또 정말로 훌륭하신 선후배 연기자님들, 훌륭한 작가님, 또 유동근 선배님, 조명희 선배님, 또 박근영 선생님, 또 이미숙 선생님, 그런 분들과 제가 이 작품에서 연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오늘 이 대상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로 1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춥다는 강원도 지역에서 정말로 추위와 싸우며 또 홍콩 마카오에서는 정말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그 더위와 싸우며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해준 우리 스태프들 그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고 그분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제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그분들을 대표해서 받는다는 생각으로 아주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드라마 에덴의 동쪽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정말로 뒤에서 많은 힘을 써준 우리 김강수 사장님 또 우리 정말 저를 끝까지 응원해준 저희 팬클럽 허니랑 분들 그리고 윤재, 경록이, 은경이 누나 또 동생들 너무나 고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때론 못난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정말로 많으셨던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씨를 보러 또 김영민 씨를 보러 일본에서도 많은 팬들이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죠. 수상 소감을 제가 짧은 일본어지만 조금 시간 관계상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예. 짧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김영민 씨. 하나님 오시고요. 예, 앞으로 잠깐 오시죠. 예. 자 사실 뭐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드라마 환경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세계 속의 한류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여기 계신 대한민국의 훌륭한 연기자들 정말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시청자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70분 동안 함께한 MBC 연기대상 예, 원래는 170분 동안 함께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의 200분 가까이 예, 하게 됐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연기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수상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연기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예. 대상을 수상하신 두 분께도 너무 축하드리고요. 시상으로 나와주신 병준 씨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예, 2009년 새해 인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